키움조사 여러분, 키하 열일한 차입니다. 키하 크리스틴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을 대기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국채금리가 1.63%대까지 떨어지면서 네.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했고요. 또 실업지표가 20만 건 아래로 내려가면서 팬데믹 이후이자 1969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 지수도 빠지긴 했지만 정말 약보합권 정도이기 네. 때문에 어제는 좀 오를 만큼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된 지표와 그리고 장중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시장일을 앞두고 거래량이 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변동성은 더 커졌습니다. 국채금리 약세에 나스닥 반등이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요. 네. 다수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추수감사절 휴장이라 네. 목요일날 발표되는 원래 일정이었던 그 경제 지표들이 오늘 다 발표가 되면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포인트는 FOMC의 회의록하고요.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1969년, 좀 전에 크리스티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196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세가 제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커졌습니다. 반면에 10월 그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시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좀 더 서둘러서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반영되면서 역시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반면에 내년은 공급망 이슈가 다소 완화되면서 네.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찾아가는 모습 보이고 이에 따라 인플레 우려는 좀 완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는 유럽에서 계속 커지는 모습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면 봉쇄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반면에 미국은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은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1.69%까지도 오르다가 1.638%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했고요. 원유는 서부 텍사산 원유 기준으로 0.27% 하락한 78.2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금은 0.31% 상승했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57,300달러 선 지키고 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5개가 상승했고요. 6개가 하락했는데 부동산이 오늘 1% 넘게 상승했고요. 에너지도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IT가 0.7% 상승하면서 또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반면에 소재가 0.7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빅6의 동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기술주들, 빅테크주들이 모두 다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부터 체크해 보면 JP모건에서는 지난 10월에 중국의 아이폰 판매 대수가 1,080만 대로 중국에서의 아이폰 매출 증가세가 견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웰스파고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 주가 165달러 유지했습니다. UBS에서는 고가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고 언급하고 최근에 공급 체인 문제가 완화되면서 제품의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75달러 유지했고요. 캐시우드가 애플이 전기차의 선구자인 테슬라를 샀어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네. 그들이 그러지 않아서 기쁘다라고 말했다는 아하. 것도 그냥 하나의 뭐 에피소드로 알고 계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애플이 9거래일 연속 상승. 네, 맞습니다. 네, 9거래일 연속 상승 정말 기록적인데요. 네. 애플 주주님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아마존은 바로 내일이죠. 블랙프라이데이를 하루 앞두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에서는 연말 성수기 전자상거래 판매 호조를 예상하면서 아마존닷컴의 성장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더불어 2022년 미국의 소매 섹터 1위 기업이 월마트에서 아마존으로 바뀔 거라며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 주가 4,35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지금 독일의 아마존 노조는 파업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블랙프라이데이 배송 지연 파업에 돌입했다라는 네.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알파벳은 0.23% 상승으로 마감했고 메타 플랫폼스도 1%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네. 어제는 로블록스도 8% 정도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머스크가 지난 화요일에 10억 5천만 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어제는 0.63%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고 반면에 어제 리비안의 주가는 4% 더 빠졌습니다. 네. 테슬라는 장 초반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네. 이렇게 $1,100 깨지고 더 내려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장중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컴퓨터 및 프린터 업체입니다. HP가 오늘 10.10%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167억 달러, EPS 0.94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EPS는 무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예상치 상회했고요. 더 중요한 건 향후에도 긍정적인 수요가 전망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호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델 테크놀로지도 4.81%,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도 13.4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S&P 500에서 하위 종목으로 네. 갭을 보겠습니다. 24%가 넘게 빠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은 예상치를 소폭 빗나갔고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상회를 했네요. 네네. 시장의 예상치는 상회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조금 빠졌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공급망 이슈가 지속된다는 부분이 주가에 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증가로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했 던 노드스트롬도 30% 가까이 내렸고요. 네.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테피스트리도 4%대로 하락했습니다. 네, 어저께 의류 및 소매 유통 관련 업체들은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용결제 서비스 업체입니다. 마스터카드가 오늘 3.34%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아니고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은 쇼핑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에 네. 따라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주가가 한 11% 빠졌는데 네.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도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동종업체인 비자도 2.4% 상승했고 스퀘어도 2.4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으로 CAD 소프트웨어 업체 오토데스크 보겠습니다. 네. 어제 15% 넘게 빠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낮은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어제는 아나플랜도 15%대로 빠졌고요. VMware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엣시가 6.22% 상승 마감했습니다. 웨드부시가 현재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유지하고요. 대신에 목표 주가를 $264에서 $3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주가 큰 폭의 상승세 기록했고요.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108로 상향 조정한 달러트리가 1.31% 상승했고 IBC 캐피탈이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그리고 목표 주가 $145로 각각 상향 조정한 쉐브론도 0.77%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키움전사분들의 간밤 매매 현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매수 탑10 볼 텐데요. 테슬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가 매수를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롱 에버론, 바이오 프론테라, 오큐파이어 파머 같은 종목들 좀 새롭게 눈에 띄는 종목들도 네.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만큼 또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루시드 그룹, ASML 홀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도 탑10 보겠습니다. 매도 탑10에서도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혹은 좀 빠진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일단은 애플은 최근에 좀 매도 탑10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차익 실현하시는 고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순매수 탑10 보겠습니다. 어제에 비하면 일단 ETF 레버리지 쪽이 조금은 줄어들게 네. 됐습니다. 일단 테슬라, ASML 홀딩, 소파이, 엔비디아, 로블록스까지 순매수한 개별 종목으로 확인해 볼 수 네. 있고 지금 이 나스닥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네. 보니 TQQQ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EWZ가 0.98% 상승했고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데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ETF 중에 미 국채 중에 만기 20년 이상 남은 채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TLT가 1.61% 그리고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또 ETF가 하나 있는데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 히토류 및 전략자산에 투자하는 ETF REMX가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미국 증시 정리해드렸고요. 내일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죠. 휴장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주요 종목들의 뉴스를 좀 다뤄서 다뤄드릴 좋습니다. 예정이고요.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으로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하루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